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자, 요런 화면들이 처음에 뜨게 돼요. 처음에 뜨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새 프로젝트라는 화면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뜨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존 프레임 프로젝트를 10대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빨리 열 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예전 버전, 제가 했던 강의했던 예전 버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샘플들, 연습할 수 있는 샘플들이 처음에 보이고 샘플 미디어라고 돼 있죠. 그래, 튜토리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요거 갖고 하진 않고 제가 별도의 샘플을 갖고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정 샘플이 없으시면은 요거 갖고서 같이 시작을 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실게요. 왼쪽 위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무제로 돼 있는데 여기를 제가 연습용이라고 치고요. 연습용 00이라고 치고요. 프로젝트 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프리미어 강의 4시즌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다른 폴더를 선택하신다면 맨 밑에 위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요. 선택하면은 그 폴더에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뭐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요. 제일 오른쪽 아래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파란색 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맨 위에 여태까지 홈이랑 집 모양이 있었죠. 집 모양, 그리고 가져오기, 그리고 편집 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보내기 스포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로 돼 있는데 왼쪽에 요 패널, 그리고 오른쪽 패널, 그리고 아래 크게 이렇게 네 개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개의 패널 각각 이름이 써 있어요. 소스 패널이라고 여기 써 있죠. 소스,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밑에는 이제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패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가로 안에 글자를 좀 보시면 되고요. 한글로 보시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영문 한글을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영문보다는 한글이 좀 편하셔서 한글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를 생각하면은 영문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무엇보다 새로운 거를 좀 기술을 알려고 그럴 때, 검색을 할 때 한글로 된 튜토리얼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영문으로 된 게 훨씬 많이 있고 빨리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가 에러율이나 이런 게 훨씬 적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하신다 그러면은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지금 보시면 좋겠지만 보시면은 이 효과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펙트 컨트롤, 그래서 영문과 한글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영어에 좀 소름이 끼쳐 막 이런 사람들도 한글로 하시는 것보다는 영문으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요게 패널들은 각각 패널이 이렇게 있지만 이 패널들을 다 모니터에다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 컨트롤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엑셀의 탭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도 똑같죠? 자, 프로젝트, 미디어 브라우저, 라이브러리 정보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기억자, 화살표 모양으로 두 개는 눌러보시면은 여기 다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그맣게 기다랗게 있는 것은 타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르기 도구나 아니면 선택 툴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타임라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좀 보여드렸고요. 움직이는 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작업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요 작업 영역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쪽에 마우스를 책상에 놓고 있죠. 하지만 왼손잡이 분들은 왼쪽에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편한 대로 툴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업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 요 자기가 편한 것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다가 마우스를 두고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오른쪽을 더 크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위아래도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각자 또 이런 걸 패널이라고 그랬죠? 예, 패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마우스를 집는 거죠. 자,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잠깐 움직였었죠?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서 이쪽 말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예.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미디어 브라우저를 다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요 밑에 사이에, 요 공간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요 밑에 넣으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 영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모니터가 더 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꺼내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하얀 선이 있어요. 하얀 3선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요. 네, 패널 닫기, 분리, 그룹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쓰는 건 이제 패널 닫기입니다. 자, 패널 닫기를 한번 누르면 여기도 그렇죠. 패널 닫기 하면 쓸모없는 패널, 제가 지금 쓰지 않는 패널을 이렇게 닫아갖고 화면을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배치를 하다 보면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패널이라고 그러지만 다 윈도우 그리고 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메뉴 중에 이제 창이라고 되어 있는 윈도우 창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면 밑에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사실 지금 열려 있는 요 창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에서 색상을 누르면 색상 패널 창이 뜨고요. 근데 우리가 이 패널들의 이름, 창의 이름을 다 모두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작업 영역이라고 그랬죠? 작업 영역이 편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눌러주시면 자, 다시 원래대로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편집 영역이라는데 이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편집 영역, 편집 작업 영역의 초기화 상태로 돌아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거 작업 영역이라고 그랬죠? 작업 영역, 지금 편집 영역에 있다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편집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 도구, 마커, 메타데이터, 미디어 브라우저, 소스 모니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3선 눌러서 패널 닫기를 눌러서 제가 불필요한 걸 없애거나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서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작업 영역이 편집인지 보시고 레이아웃을 재설정 Reset to Save the Layout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게 다 작업 영역이라고 그랬죠. 편집, 컷 편집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 영역을 어도비가 이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면 자신이 불편하면 좀 바꾸면 되겠죠. 커스텀하게. 그래서 커스텀하게 바꿔서 제가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컷 편집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영상을 편집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오디오 편집이나 색 편집 아니면 자막을 중심으로 한 편집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여기서 다 되긴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이거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매번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도비가 많이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작업 영역의 요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최근에도 몇 개씩 계속 생기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면 만져보고 편하면은 이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기본이라고가 최근에 생겼고요. 보통은 편집을 많이 사용합니다. 편집. 그 다음에는 색상을 좀 색상 바꿀 때 색상을 하면은 옆에 이렇게 색상 패널이 하나 생기게 돼요. 색상 패널 이렇게 색상 패널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영역에 가서 세로라는 게 있습니다. 세로 최근에 생겼어요. 세로라는 거라면 이렇게 세로로 볼 수 있는 쇼폼 같은 거 있죠? 유튜브에 쇼츠나 이런 거, 릴스 이런 것들을 편집하기 좋게
모양이 세로 영상을 편집하기 좋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하면 이렇게 오디오 패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를 넣을 때는 이펙트 효과 패널이 아예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물론 꼭 이걸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만들어 둔 거고요. 다시 우리는 컷 편집이 메인이기 때문에, 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컷 편집 에디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메뉴를 다뤄보니까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창으로 갔다 작업 영역으로 갔다 또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불편해서, 어도비는 뭘 만들었냐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 점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죠. 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작업 영역들이 빨리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새로 생긴 게 있네요. 텍스트 기반 편집이라는 게 요번에 새로 생겼는데, 요런 것들이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여기 밑에 생겨요.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강의 때문에 좀 지워 놓긴 했는데, 커스텀으로 만든 것도 여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프리미어의 전체적인 이제 UI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각 패널들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이 패널들이 모여서 작업 영역이라는 게 돼서 우리가 편하게 어떤 작업 영역, 편집이냐 아니면은 뭐 오디오냐 컬러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작업 영역을 우리가 건드렸을 때 다시 원복을 시키는 리셋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가면 이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요거를 보시는 거라면은 요거 꼭 알아두시고, 만지다가 아 뭔가 강의를 따라가는데 화면이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은 아 요거를 기억하시고 리셋을 한번, 작업 영역이 편집에 있고 편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리셋을 눌러갖고 다시 원래 상태로 오늘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요. 이어서 컷 편집에 대한 강의를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